쾌청한 하늘 아래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하기 더없이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내일은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에, 전북은 밤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과 호남, 경남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시야가 뿌연 곳이 많겠고요. 새벽 한때 수도권과 영서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은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는데요. 반면 강릉은 30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광주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